사과하고 바로잡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검수완박 전국을 지금 복기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 숨어있던 목소리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탈당까지 무리수를 또 이렇게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를 계속 내왔던 분들이잖아요. 여당 내 야당 같은 목소리. 제가 주목한 건 김병욱 의원이에요.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이 민주당 행태를 공개 비판했는데 민주당 왜 이러냐. 답답하다. 민생 정책은 안 보이고 온통 검찰쇼만 보인다.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이 검수완박 미는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이 이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건 좀 예사롭지 않게 들렸거든요. 김경진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옛날에는 최측근이었는데 또 좀 뜻이 다르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멀어지셨나 이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어쨌든 성남시장 나가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잖아요. 네. 안 나가겠다고 나는 의정활동 전념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를 지키기 위해서 의원보고 사퇴하고 성남시장을 나가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은 그것도 정상적인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죠. 아, 그럼 독자적인 이제, 판단일 거라고 예, 이건 거예요? 저의 순전히 뇌피셜이긴 한데. 근데 저도 김병욱 의원하고 뭐 여러 번 대화를 해보니까 국민 다수의 흐름을 잘 알고 있고 또 본인 마인드도 그나마 좀 중도적인 마인드가 강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성남시장 당선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본인이 나가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을 텐데 검수완박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아예 민심이 떠나고 검수완박 찬성 반대 비율 보면 압도적으로 반대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 안 나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그 명분으로 요게 기회다 해서 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완전히 반대인데 그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단체장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건 나도 알아요. 네. 근데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요 성남시장 나가는 걸 그런 평상시의 소신 때문에 한 70% 정도 마음을 굳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주변에 이제 그게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튼 것이지 뭐 개파에서 탈출하려고 이런 핑계거리를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설정한 문제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했다라는 많은 얘기면 당연히 김병욱 의원이 이런 입장을 취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검찰개혁을 했다. 이거 자체가 틀린 얘기고요. 이것만 봐도 틀리다. 그러니까 멀어졌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들 의원총회 때도 수사기소 분리에 사실상 이제 반대했던 의원들이 7인의 소속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 수사 또 정치적 프레임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